저번화에서 기석과 지호의 와칸다 포에버 이정인 이후 기석은 정인에게 연락해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시전하게 되고, 한편 현수와 영재 이 녀석들은 아직도 주팝주스에 커피 마시듯 뒤북치고 있는데 지호는 벌써 집에 갔다 이 녀석들아. 지호 만났어. 일에 대해선 우선 내가 얘기할게. 안 해도 돼. 우리 사이에 변하는 거 전혀 없어. 실수할 수 있어. 그동안 네가 많은 일 참아주고 눈 감아준 거 이번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다 잊어버릴 거니까 너도 그렇게 해. 아야, 걔한테 연락해봐. 동생 제인이랑 끝났다니까. 지금 그게 문제냐? 다 실수 아니야. 진심이야, 유주 씨한테. 지금 친구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렇게 걱정되면 아까 같이 가지 그랬어. 야, 지금 나 좀 가볼까? 그렇게 멘탈이 초토화된 기석은 억장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인지 기석은 먼 훗날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안치홍으로 최성화를 만나게 되는 빅픽처일까. 한편 현수와 영재는 시공간을 초월하듯 아직도 기석과 지호가 만나고 있는 줄로만 아는데. 야, 유지야, 저 터지고 있으면 어떡해. 잔인하게 들려도 어쩔 수 없어. 난 진심이야. 동정이야. 연민이라고. 다 잊어버릴 거고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어? 유지호가 가당키나 해? 이건 아니야. 너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나 다를 바 없어. 설마 니네 선배 그렇게 과격한 사람이야? 아, 이게 저번부터였지. 지호 씨 이전에 오빠하고는 헤어질 생각이었어. 그러니까. 둘 사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으면 차라리 나. 이거는 성격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얘기라니까? 야, 너 같으면 네 여친 뺏어가 놓으면 되고 예의 차리겠니? 그럼 다시 잘해보자, 잘해보자 하다가 나도 지쳐가지고 뭐 나 관두자고 했을 수도 있지, 아니, 근데 냉정하게 보면 둘 사이가 딴딴했으면 뭐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야지, 다! 근데 딴 사람도 아니고 유지호? 그걸 어떻게 봐? 네가 불끄덩이로 뛰어든다는데 그 내가 그냥 그걸 어떻게 보고 있냐고. 너를 위해서 더 못 헤어지는 거야. 난 이미 헤어졌어. 이게 무슨 억지야? 나는! 어? 노력하는 거야. 우리 둘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 정성을 왜 이제 와서 하냐고! 다 지호 탓으로 돌리는 건 오히려 창피한 거 아니냐? 뭐 일린 있는데. 지까짓게 화내봐야 내일 만나서 대충 얼려주면 또 풀려. 그 뻔한 속내를 알면서 대충 넘기고 못 이기는 척 맞춰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던 내 자신이 한심해서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오빠한테 책임 전가 안 하는 거야. 야, 그렇다고 순순히 꺼져주는 것도 웃기지. 오빠랑 나 똑같았어. 똑같이 자만했어. 그래서 기껏 찾은 해답이 유지호냐? 내 일이야. 간섭하지 마. 동정이라고! 기석과 정인은 점점 더 과열되며 독서를 퍼붓고, 반면 유지호는 세상 여유로운 부처가 따로 없다. 야, 이정인. 정신 차려라, 어? 현실을 좀 똑바로 보라고, 제발! 지호가 당하고만 있진 않겠지? 야, 걔가 공부는 잘했는데 쌈도 잘했었나? 오빠한테 미안한 건 딱 한 가지야. 이미 사랑이 아닌데 사랑인 척했던 거.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해. 사실 본범에서 이 녀석이 가장 나쁜 식기다. 정인의 형부 남시훈, 교만하고 피해라기 짝이 없다. 이 녀석을 갑자기 소환한 이유는 현수와 영재가 오늘 할당량을 채웠기 때문이다. 한편 기석의 멘탈은 안드로메다에 이미 도착한 모양이다. 기석 씨한테 대출 받았어? 그것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 마. 정인이하고 엮여 있잖아. 올라가, 올라가. 내가 올라가서 그냥 자. 아니, 개인 돈 빌리는 거는 민폐지. 근데 은행 직원한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대출 받는 게 그게 뭐 불법이니?
우리한테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그렇게 하자. 응? 더 이상 우리라고 하지 마. 남시우는 가정폭력이 심한 서인의 기생충 같은 녀석인데 그런 정인의 언니 서인은 시운에게 서류를 하나 건네게 되고 한편 우리라고 부르지 말라던 정인은 기석과 헤어진 후 지호에게 전화를 걸게 되는데 아파트 내 집은 줄게 통장에 1억 좀 안 되게 있어 이거 다 줄게 뭐야? 정인씨 전화 안 대놓고 정인씨가 괜찮을 때 통화할 것 같아서 다른 거 안 바래 이혼만 동의해줘 기석 오빠 여기 온 거 알고 있었어요? 갈 거라고 생각했죠 왠지 소프트한 여유가 넘쳐 보이는 지호 반대로 시우는 하드한 공포가 감돈다 뭐 마셔? 커피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님 진짠 거야? 왜 이렇게 여유가 넘쳐? 지난 일 다 덮어주고 어떤 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까 이혼만 해줘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흥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웬만해선 크게 놀라는 편도 아니고 어른이네 기어이 해야겠냐? 다시 잘해볼 수는 없는 거냐? 알잖아 일찍 세게 놀래봐서 지금보다도 어렸을 땐데 그 큰일을 어떻게 견뎠어요? 너 멀리 왔어 많이 할 수 있어 행복하게 해줄게 오래 안 걸려 시간이 해결해 준 것 같아요 괜찮았어요? 각오했던 부분이라 서인아 참 내가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줄게 믿어봐 지호 씨 만나서 맘 상하진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기석 선배가 많이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부탁이야 나 더 이상 시훈 씨 미워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인이 이혼해달라는 간곡한 말에 시훈은 젓가락과 숟가락으로 젓가락질까지 하게 되고 무슨 뜻이에요? 두 사람 지나온 시간만큼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부탁해 한편 지호는 정인을 위해 정리할 시간과 함께 배려하게 된다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상처잖아 그만큼 아플 거고 어쩜 그런 생각을 해? 나도 아파봤으니까 그런 정인은 점점 더 지호에게 빠져들게 되고 끝내 시우는 서인의 진심을 짓밟게 된다. 기억하죠? 천천히 와도 돼. 나 어디 안 가. 사랑이 첫 페이지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쓰여 있다고 핑계를 대보지만 관여린 손으로 직접 다음 장을 넘긴 적이 없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무슨 인연이 나올지 모르고 좋은 이별과 나쁜 인연은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다. 아름답게 쓰인 너라는 구절을 잊어버릴까봐 나는 이곳에 앉아서 울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네가 준 책갈피를 끼울 수도 없는 인생을 나는 서툰 손으로 간신히 붙잡고 있었다. 지호와 정인은 이제 첫 페이지를 간신히 넘긴 것 같다. 그렇게 이 둘만의 책 속에서는 과연 다음 장은 어떻게 쓰여지게 될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